처음에 여기 준비단. 준비단을 떠볼게요. 여기 차트대로 26호를 만들어서 안뜨기 한 단을 뜬 상태예요. 안뜨기 한 단을 뜬 상태예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을 떠볼게요. 이 부분. 겉뜨기 3코를 뜨고. 겉뜨기 3코를 뜨고요. 그다음에 다음 코에서 코를 늘리는데 저는 한코 뜨고 한단 아래에서 끌어올리는 코 늘림을 했는데요. 이렇게 안 늘리고 그냥 편한 방법대로 뜨셔도 돼요. 다음 코는 또 하나 둘세개 뜨고 늘리는 거 하나 둘세개 뜨고 코하고 코 사이에서 끌어올려서 늘리는 방법으로 늘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 방법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 뭐 앞실에다 겉뜨기, 뒷실에다 겉뜨기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늘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코늘림을 하고, 코늘림으로 한 코까지만 더 떠요. 한 코까지만 더 뜨고, 다음 코들은 뜨지 않고 편물을 돌려서 첫코 걸러뜨고 쭉 뜨는데 마지막 두코 남기고. 한 코까지만 뜨고, 다음 코들은 뜨지 않아요. 다음 코들은 뜨지 않고 편물을 돌려서 첫 코를 걸러떠요. 걸러뜨는데 이렇게 걸러떠요. 이렇게 걸러떠요.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뜨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진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이렇게 떠요. 그다음에 안뜨기로 두코 전까지. 왜두 코냐면 원래는 한코한 코씩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제가 시저코를 한 코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시저코 하나, 첫코 하나, 두코 전까지 뜨고 또 편물을 돌려요. 그러면 이쪽 코들은 떠지지 않은 상태, 여기까지만 있는 거잖아요. 첫코또 옮기고, 여기도 이렇게 옮기냐, 이렇게 옮기냐. 저는 이거 별로 신경 안 써서. 지금은 겉뜨기 쪽이라서 겉뜨기 뜨듯이 제가 코를 넘긴 것 같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또 뜨는데 겉뜨기를 뜨는데 한코 전까지. 한코 전이라는 거는 여기 턱진 부분에 한코 전까지 여기까지만 뜨고 또 편물을 돌려서 첫코 옮기고 안뜨기를 이렇게 쳐고 안뜨기를 여기 맨 처음에 두코 남겼었잖아요. 두코 남긴 거 빼고 두코 남긴 거 빼고 한코 남을 때까지 뜨고 또 편물을 돌려요. 그다음에 편물 돌려서 또첫코 옮기고 하나, 둘, 셋, 넷. 여기 보시면 첫 코, 그러니까 하나, 두코 빼고 또한코 빼고 그다음에 뜰때첫코 걸러뜨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를 뜨는데요. 여기 걸러뜬 자리, 걸러뜬 코 위에, 그 다음에 맨 처음에 걸러뜬 코 위에 겉뜨기를 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까지 뜨고, 이게 아까 전단에서 걸러뜬 코 그냥 겉뜨기 뜨고, 맨 처음에 걸러뜬 코 그냥 겉뜨기 뜨시면 돼요. 이렇게 뜨고 그러면 이 상태가 돼요. 첫 번째 칸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계속 다음 이어서 요두 번째 칸을 만들면 돼요. 빨리 그냥 설명 안 하고 빨리 만들어 볼게요. 하나, 두코 뜨고, 세 번째 코에서 코늘림. 하나, 둘, 세코 뜨고, 네 번째 코에서 코늘림.
다음에 한코더 뜨고, 한코더 뜨고, 그다음에 편물을 돌려서 첫코 옮기고, 첫코 옮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코. 첫코 옮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코. 그럼 나머지 코는 뜨지 않아요. 다시 또 편물 돌려서 첫코 옮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맨 처음에 걸러뜬 코를 남기고, 다시 편물 돌려서 첫코 옮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아까 걸러뜬 코가 남죠? 다시 편물 돌려서 첫코 옮기고, 여기서 이제 여기 다 제일 마지막 단이거든요. 제일 마지막 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여섯, 일곱, 응? 왜 일곱이지? 네,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렇게 두 번째 칸도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세 번째 칸은 불란서로 뜰게요. 지금 세 번째 칸은 이쪽이랑 똑같은데요. 먼저 가운데 뜬 거랑 똑같은데 제일 마지막에 시작 코까지 두 코를 끝까지 뜬다는 것만 틀리고 다 똑같아요. 두코 뜨고 두코 뜨고 세 번째 코에서 코늘림 하나 둘세코 뜨고 네 번째 코에서 코늘림. 네 번째 코에서 코늘림이라는 거는 네 번째 코 뜨고 코늘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어디서 잘못했나? 코를 더 만들었나 봐요. 왜두 코가 남지? 한 코만 남아야 되는데. 잘못했나? 하나, 두개 뜨고 늘리고, 하나, 둘, 세개 뜨고요. 제가 코를 더 만들었나 봐요. 첫코 옮기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까지만 뜨고 다시 편물 돌려서 첫코 옮기고 하나 둘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남죠? 다시 편물 돌리고 코 옮기고 여기 걸러뜬 코를 남기고 첫코 옮기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제일 마지막 단 뜨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고 제일 마지막 단 그래서 끝에 여기 시작 코까지 그냥 끝까지 다 뜨면 돼요. 제가 코를 실수로 한 코를 더 만들어서 두 코를 다 끝까지 뜨면 돼요. 그럼 지금 첫 번째 줄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음 줄 배색할 실로 편물 안쪽에서 겉뜨기로 뜨면 편물 겉에서 안뜨기로 보이겠죠? 그래서 이 실로 이어서 겉뜨기를 쭉 뜨면 돼요. 그래서 지금 겉뜨기 한 단, 편물 안쪽에서 겉뜨기 한 단을 뜬 상태예요. 그럼 편물 겉쪽에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게 바늘에 걸려 있어서 이게 곡선이 안 보이는데 다음 무늬를 뜨면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다음 무늬 설명은 다음 동영상에서 할게요.